button,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mine,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그럼 실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전기차에서는 출발할 때 이렇게 조작하잖아요. 안 움직여요. 그 이유는 살짝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올리고 운전자가 어떤 상태를 의도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넣고 출발하는 방식. 이 방식 좋고요. 자, 부드럽게 출발을 해보면요. 저희가 지금 시승기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귀착지까지 도착을 하면서 이 차량을 즐겨봤는데요. 저는 사람이나 차량이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캐디랑 리릭차랑 전기차의 특징은요. 고급차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전기차랑 전기차는 거의 다 타봤는데요. 여지껏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 인프라나 충전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내연기관에서 고급차를 타는 그런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리릭 전기차는 한마디로 다릅니다. 차량 자체가 묵직하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서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급 차량을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점이 다른 전기차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묵직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방지턱을 넘었는데요. 넘는 과정, 넘는 이후에 뒷부분이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전기차는 어떤 차량과 비교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느낌을 받았느냐.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기차 하면 뭐 변속기가 없고요. 감속기와 전기 모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을 좀 밟으면 차량이 튀어나가. 어떤 분들한테는 이 빠릿빠릿한 반응 자체가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는 것처럼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하고 싶어요. 이 차량은 다른 전기차처럼 이렇게 촐랑대는 부분이 없습니다. 묵직하게 출발하고요. 내연기관 차량으로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G90이나 아니면 기아의 K9과 같은 차량을 타보게 되면 묵직하게 출발하면서 쭉 속도를 붙여가는 그 맛이 정말 일품이지 않습니까? 전기차 중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속도를 이어간다는 점, 즉 촐랑거리지 않고요.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점, 그리고 GM이 자랑하는 얼티온 플랫폼과 함께 GM이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플랫폼 부분은 굳이 뭐 캐딜락이 아니더라도 쉐보레 차량의 막내급 차량만 타봐도 플랫폼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고 채널에서도 알려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GM의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이 만든 리릭 다릅니다. 여러분들 꼭 타보시고요. 왜 다른지 꼭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그래 고급차잖아.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 역시 중요한데요. 승차감은요. 처음에 이 차를 타고 나서 아니 분명히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고 했는데 그만큼 부드럽게 잘 조화를 했어요. 5 링크를 기반으로 뭐 이 세팅 기술이야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1열에 승차가면 묵직하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좀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푹신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푹신하기보다는 좀 부드럽고요. 적당히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입니다. 시트도 푹신하기보다는 적당히 단단한데요. 기존에 이제 미국 차량들을 타보게 되면 차량 크기 대비 시트의 크기가 좀 작은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1열뿐만 아니라 뭐 2열 같은 경우도 국산 차량과 비교한다면 중형급보다도 시트의 좌판 크기는 작아서 아니 이게 내가 지금 5m가 넘는 차량을 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리릭 차량의 시트 자체 크기는 그래도 준수합니다. 우리가 이 차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작지만 기존의 미국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패밀리 용도로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를 타볼 건데요. 과연 리릭 전기차 어떤 느낌일까요? 캐디락에서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이 제공되고요. 이 노멀은 투어라고 하는데요. 투어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사용하기 아주 편한 컴포트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자, 고속도로에 올랐고요. 궁금했던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투어 모드였고요. 캐디락 리릭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있고요. 눌러보시면 투어, 스포트, 눈길, 빙판길, 마이 모드가 제공되는데 투어 모드가 노멀 모드고요. 그냥 컴포트 모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경에 정말 적합합니다. 부드러워요.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모드고요. 조금씩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스포트 모드입니다. 스포트 모드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이라면 차량의 거동이 달라지죠. 이 거동을 만드는 엑셀의 반응이 좀 더 민감해지고요. 그리고 핸들은 묵직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량이 이렇게 조용해요. 지금 이제 100km 정도의 속도를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차량이 굉장히 조용해요. 차량의 MVH가 보통 소음을 정숙성을 평가하는데 말하는 기준들이잖아요. 리릭 차량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소음 대책을 세웠냐?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 부분에서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바닥이 콘크리트고요. 다른 차량이었다면 타다다닥 소리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물론 이 차량 급을 고려해 본다면 MVH뿐만 아니라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 자체가 기본으로 켜져 있는데 야 최근에 이런 기술들은 제네시스 브랜드만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부럽지 않을 정도예요. 적어도 다른 전기차보다 더 편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 리릭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트에서는 엑셀의 반응이 좀 더 민감해지고요. 500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뭐 이 차를 타면서 힘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느끼실 분들은 정말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평소에 뭐 700마력짜리 DBX 70C 이런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500마력은 사실은 뭐 내가 이 차를 타는 동안 몇 번이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도심 구간에서 500마력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타보세요. 엑셀을 살짝만 눌러도 차량이 쉽게 움직이는 것과 엑셀을 한 반 정도 눌렀을 때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스트레스 부분에서도 당연히 다르고요. 지방 국도를 다니시다 보면 언덕이 있고 또 내려가고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아무래도 내가 발에 조작을 많이 하는 것과 그냥 차량이 스르르 움직이는 것과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장기간 시승하고 나서 혹시 이래서 고배기량 차량을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예상보다 많아요. 그리고 리릭 전기차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모든 전기차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기만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리릭 차량만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닌데 리릭은 이 기능을 정말로 정교하게 잘 세팅했습니다. 제가 핸들을 잡고 있는 쪽에 왼쪽을 보시면 시프터가 있는데요. 이 시프터를 작동하면 리젠 온 디맨드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손 브레이크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회생 제동의 범위에 따라서 조작을 할 수 있었잖아요. 건들면서요.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이 정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발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는 내내 이거를 작동해 봤는데요. 자, 달리다가 손으로 좀 누르면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가 잡혀요. 자, 제 몸이 좀 쏠리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울컥울컥한데 이걸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브레이크의 담력을 충분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손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손을 누르는 느낌도 딱 손 요 끝에 딱딱딱 맞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리릭차를 시승해 보신다면 리젠 온 디맨드 기능을 한번 꼭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시고 이건 여러분들이 기존 전기차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기능이면서 꽤 매력이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의 승차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차는 고급 차량이고 내가 평소에도 운전하겠지만 또는 가족과 같이 이용했을 때는 뒤에 앉을 수도 있고요. 또 내 가족들이 앉기 때문에 2열의 승차감을 알려드리면 예상보다 1열과 2열의 승차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열은 정말로 최적화된 승차감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1열에서 2열로 왔는데요. 먼저 2열의 뭐 승차감을 만드는 편안함을 만드는 기준들 자체가 주요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승차감 부분도 있는데 그런 승차감의 완성도는 결국 나한테 마지막으로 전달되는 내 엉덩이 부분의 어떤 착자감, 내 허리 부분의 착자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열의 자세는 예상보다 플로어의 공간 자체가 좀 올라와 있다. 좌판이 큰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좀 기존의 다양한 캐딜락 차량을 이용했었는데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 5m가 훨씬 넘어가는 엄청난 차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의 시트에 좌판의 폭이 좀 작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리릭 차량은 좌판의 크기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1열하고 2열의 승차감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 2열은 시트의 크기는 적당한데요. 바닥 플로어 부분이 다른 차량보다도 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좌판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는 점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아쉬운 요소였고요. 그리고 리클라인 기능은 범위는 작지만 시트 뒤쪽에 손을 넣어보시면
리클라인 기능이 제공돼요. 근데 국내 차량처럼 정말로 큰 범위에서 제공되지 않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제공되는 편이 당연히 좋겠죠. 2열은 승차감하면 이 차량 자체가 1열에서는 좀 묵직하고 그리고 적당한 바운스를 보여준다면 2열에서는 살짝살짝 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좀 가우뚱한 부분이 이 승차감을 만드는데 휠베이스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휠베이스는 바퀴와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 차량 카니발보다도 좀 더 큰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캐디락 브랜드가 만든 첫 번째 차량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전기차를 만드는 어떤 과정들에 대한 노하우가 좀 더 필요한 것인지 2열의 승차감은 1열보다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이 차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승차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대중차 브랜드의 2열과는 당연히 다르고요. 특히 정숙성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릭 차량의 자랑거리죠. 캐디락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캐디락 차량에서 사용되는 AKG 사운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저 역시 캐디락에서 에스컬레이드를 지난번 시승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이 캐디락의 AKG 사운드는 다른 차량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다른 차량에서는 특정 영역을 좀 부스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역을 꽉 채우게 되면 풍성하고요. 클럽에 간 것처럼 비트감이 넘친다고 한다면 유럽 쪽 브랜드에서는 이 저역보다는 중교역을 살짝 만져주죠. 중력을 좀 부스트하게 되면 조금 나이가 좀 더 든 성숙한 여성처럼 표현이 되는데요. 모든 제조사마다 지역마다 음색에도 색깔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AKG 사운드는 그런 브랜드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원음에 좀 더 충실한데요. 저작권이 있어서 한 3초씩만 들어볼까요? 총 19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AKG 오디오 시스템은요, 고역부터 저역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역에서 이 양, 즉 저역의 양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차량들에서는 좀 귀가 쉽게 필요해지는데요. 현재 AKG 시스템의 저역은 제법 깊숙한 영역까지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AKG 오디오 시스템의 만족도는 뭐 대부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최신 차량에서는 아무래도 ADAS 기능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아 이제는 슈퍼크루즈가 국내에서도 제공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까지도 뭐 슈퍼크루즈 시스템은 북미 쪽 뭐 캐나다 이렇게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만 제공되고 있죠.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당장 들어오면 좋겠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점은 여전히 아쉽고요. 그런데 이 GM 브랜드에서는 슈퍼크루즈의 모든 기능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넘는 차량에서 국내 차량에 제공되는 뭐 ADAS 기능까지는 제공되지 않고요. 그래도 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은 들어가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 차량의 차선을 유지하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GM 차량은 차선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차선에 거의 도달했을 때 차량을 살짝살짝 밀어주는 기능인데요. 보통 최신 차량에서는 중앙을 인식하기 때문에 차선을 좀 벗어나게 되면 벗어나기 전에 경고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데, GM 시스템에서는 차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차선이 거의 도달했을 때 알려주죠. 근데 차선이 거의 도달했을 때 갑자기 탁 쳐내면 운전자는 깜짝 놀라요. 리릭 시스템에서는 차선에 거의 도달했을 때 바로 튀겨주지 않고요. 차선에 도달하면 그 상태에서 거의 유지할 수 있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기존보다 좀 부드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좀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진다. 다만 범위에 있어서는 거의 차선에 도달했을 때 이 기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센싱 능력을 조금만 안쪽으로 해주면 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선과 차선은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깥쪽에서 양쪽으로 뭐 10cm 정도만 안쪽으로 쳐준다고 해도 이 기능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정적으로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정말로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HUD입니다. 보통 국산 차량에서는 이제는 뭐 소형급, 중형급, 뭐 준대형급은 모두 뭐 HUD가 제공되거나 또는 HUD 옵션을 제공하잖아요. 현재 캐디락 리릭에는 정말 아쉬운 건 HUD가 없어요. 이 HUD는 아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타고 있는 차량에는 HUD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보다는
HUD에 눈이 꽂히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HUD에 나타나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운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기존의 HUD를 탔던 사람들은 이 HUD가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물론 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할 수 없느냐? 운전할 수 있죠. 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HUD가 없는 차량을 타셨다, 이런 분들에게 HUD가 없는 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현재 북미에서 제공되는 차량에도 HUD 기능이 없느냐? 현재 없고요. HUD는 추후에 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편의상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선택하신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량을 타기 전에 기대했던 부분이 33인치의 통합형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캐디라 에스컬레이드 차량을 타면서 38인치의 정말로 압도적이고 광활한 크기의 디스플레이에 좀 놀라고 반했다면,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33인치인데요. 아니, 38하고 33인치가 5인치 차이잖아요. 5인치 곱하기 2.54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각선 길이죠, 인치니까. 그래서인지 에스컬레이드 차량보다는 이 33인치가 훨씬 작아 보이고요. 상하가 높은 비율이라면 이 33인치의 크기를 충분히 느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위아래 상하 부분이 좀 좁고요. 좌우로 긴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33인치가 광활하게 보이진 않고요. 그냥 적당하다, 또는 차량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예상보다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개선이 가능하다면 또 추후에 개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영역에 있어서 밑에 고정바 영역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걸 이쪽에 배치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내비게이션 사이즈는 예상보다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 33인치의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 그냥 내비게이션 영역만 본다면 11인치 정도의 영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식했을 때는 분명히 33인치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좀 작아 보이기 때문이죠. 이 시승을 마치면서 주행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리릭 차량에는 102kWh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뭐 요 크기의 차량에선 비슷비슷하죠. 100kWh 살짝 아닌 뭐 98 정도가 국내 기아가 만든 EV9의 배터리 사이즈고요. 그리고 좀 더 큰 차량이 이제 100kWh 전으로 장착이 되고 있는데, 공식 복합연비 기준으로는 465kWh 정도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까 궁금했는데요, 차량이 출발했을 때 가득 충전한 상태에서요 550km가 찍혀 있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사계절 같은 외부 환경 요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오늘처럼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히팅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연비는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요, 일상적인 도심 주행 영역이라면 한 500km 이상은 아주 무난할 것 같고요, 한 550km 정도까지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기차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충전을 안 하고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릭 차량을 저도 궁금해서 타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전기차를 찾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라면 리릭 차량 꼭 한번 타보시고요, 다양한 시승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시승 전에 미리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 타보신다면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캐디락이 만든 차량이라서 그런 거지 고급스러운 만큼은 좋았습니다. 리릭 차량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범위라며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